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변수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이번 주인데, 자, 부장님은 뭐 이번 주 시장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사실 시장 자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변수가 뭐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리스크가 오래가죠. 시장 예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전쟁도 이루어졌고요. 전쟁도 시작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챙겨봐야 될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이 지수에 대한 이 3월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3월 11일에 실시가 되는데요. 과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 정기 변경을 통해서 코스피 이 지수 자체를 추정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의 액티브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펀드도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 변경이 과거에는 어찌했고 그리고 뭐 이번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또 편출이 되는지 이런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3월 정기 변경이 다가왔습니다. 심사 기간을 놓고 본다라면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그리고 금년 1월 그리고 지난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심사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수별 편입과 제외 종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본다라면 소형주에서 중형주 되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 상향 편입된 종목들의 성과가 좋았던 케이스가 많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대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하향 편입된 종목들의 성과는 부진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면 이 시가총액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경쟁자들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좀 바뀌게 되면 들어가는 자금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중소형주 액티브 펀드들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를 벤치마크로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편입되는 종목들이 이 우호적인 수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뭐 이런 뭐 시각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런 수급이 영향이 있는데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그치고요. 조금 길게 본다라면은 이 액티브 펀드 말고 패시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향이 편입되는 종목들을 좀 더 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기 변경에서 상향 편입되는 종목들 기존의 중형주로 분류되었었다가 이번에 이 대형주로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주목 많이 받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입니다. 실적이 워낙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와 이 금융 증권이 사실은 이 시너지를 많이 일으키면서 메리츠 그룹 자체의 주가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 화재 그리고 DB 하이텍과 한전기술, KCC 이 다섯 종목이 전체적으로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상향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소형주 지수에 있었던 FNF홀딩스라든지 일동제약, DTR 오토모티브 등이 이 중형주 지수로 이 상향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확정은 아니고 예상인데요. 뭐 그렇지만 이 상향 편입이 된다라면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기 변경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의 효과도 상당히 좀 큽니다.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 모멘텀도 있죠. 야 이제는 이 종목들이 소형에서 중형, 중형에서 대형으로 올라갈 만큼 회사가 성장을 했구나. 여러 좋은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효과들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이 됐던 종목들, 작년에 사실은 상장 이 대형주들이 많이 상장이 됐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SK스퀘어, ST바이오센서가 작년에 상장이 됐던 종목들은 근데
거의 다 대형주 지수로 신규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도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상장하면서, 아, 금년에 상장했었죠. 뭐 굉장히 대형주, 뭐 가장 큰 시가총액을 기록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심사 기간 중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형주 지수 역시 상향 편입될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형주 지수에서는 뭐 신규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는 몇 종목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뭐 일진 하이 솔루스라든지 케이카, 롯데렌탈, 그리고 SK리츠 같은 종목들이 신규로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지금 흘러가는 게 액티브 자금들보다는 패시브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이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고 시장도 외국인의 수급도 패시브 자금들, 국내 수급도 패시브 자금들이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패시브 자금들은 뭐 MSCI 지수나 뭐 푸츠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 중형주 지수, 뭐 대형주 지수,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에 대한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경, 지수 변경 관련해서 11일에 좀 저희도 한번 잘 유심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